재밌냐? 재밌어! 재밌으니까 죽어라! 그리고 깊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. 너 남자친구 생겼어. 아니 대체 저 맞아! 아! 일어나 성노을 학교 가야지! 몇 시야 누나? 6시 반. 빨리 밥 먹고 씻어. 여보세요? 엄마! 어 일났나? 밥은? 먹고 있어. 언니는 깨맸나? 몰라. 지가 알아서 일어나겠지. 큰 누나 일어나 아침 먹어. 아씨 진짜 확씨 죽을라고. 안 먹는데? 난 분명히 먹으라고 했다 라고 전해. 난 분명히 먹으라고 했대. 아이씨 삼덕순 지나 많이 처먹으라 그래. 응? 누나 나 많이 처먹으래. 안 처먹을 거면 나 먼저 씻는다 그래? 안 처먹을 거면 자기 먼저 씻는다고 전하래. 진짜 숨은 그러라 그래. 진짜 숨으면 어? 어? 죽고 싶으면 그러라 그래. 죽고 싶으면 그러라 그래. 재밌냐? 재밌어! 재밌는 기분! 죽어라! 야! 쟤 정신병자들이야! 아! 이 집에 위아래도 없어? 왜 너부터 씻냐? 언니가 안 씻었잖아! 나도 늦었거든? 내가 어제 분명히 먼저 씻는다고 했어 안 했어? 그럼 네가 일찍 먼저 일어나 씻던가! 뭐? 니? 지가 무슨 왕인 줄 알았어. 지? 그래 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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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미친게 진짜! 야! 야! 뭐라 말아! 야 진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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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틀룸에서 지겹지도 않냐? 뭐야 이건? 장규와 프린세스? 대령님은 그녀의 입술을 향해 곧바로 직진했다. 그리고 깊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. 그녀는 흥분하기 시작했다. 그녀를 흥분시킨 건 그의 거친 입술이 아니라 완전히 밀착돼 바로 그의 탄탄한 구리빛 맹가슴이었다. 너 욕구 불만이냐? 뭐래? 아주 빨리. 야 정신 차려. 현실에 이런 남자 없어. 탄탄한 구리빛 맹가슴 좋아하시네. 안 먹어? 공짠데? 제 쌍구 정규회장 맞지? 누구 선우? 키 크네? 어 왜? 어떡하냐 너. 뭘? 걔가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? 걔 들어올 때부터 너만 봤어. 웬열? 나도 봤어. 물을 왜 너한테 달라 그래. 이모한테 달라 그러면 되지. 그리고 너 소방차 연습한다고 할 때 걔 걱정하는 표정 봤어? 봤어 봤어. 야 진짜 봤어. 마지막 결정적 증거. 라면 먹을래? 축하해 덕선아. 너 남자친구 생겼어. 그만 까불고 자지. 먼저 자. 불 끄는데 5분 준다. 준대냐 5분은 무슨.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. 아! 너 강철이 어떻게 단련되는지 알아?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 소설에서 말고 현실에서 말이야. 저 맞아요! 아니 대체 저 맞아요!